안녕하세요, 이만석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희들이 이제 산청에 황세람 박사랑 이제 산청에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3만 평 정도 규모로 해가지고 이제 항노화 센터. 이제 요즘은 이제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항노화 사업을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안 늙고 이제 오래 살고, 이제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건강하게 오래 살수 있는 이제 그런 항로와 사업, 뭐 그런 조합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런 사업들도 이제 정부에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산청에 한 3만 평 정도 규모에서 그걸 하고 있는 이제 그걸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랑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여러분한테 이제 구상 이제 저희들의 그 계획 이런 걸 이제 말씀을 쭉 드리고 여러분들도 또 함께 이렇게 동참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일부러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요게 침향입니다. 침향나무거든요. 침향나무. 원래 이제 침향은 이제 이따만큼 이제 굵죠. 이제 그 안에 실제 시커먼 거. 시커먼 거가 이제 있는데 그게 이제 침향이에요. 침향이고 요거는 이제 침향나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요 침향나무는 이제 아까 제가 잠시 후 설명드릴 이제 항노화 센터에 이제 그저 치유센터 뭐 이런 걸 이제 지으려는데 그 벽을 전부 이 침향나무로 인테리어를 할 겁니다. 옛날에는 이제 편백나무로 이제 인테리어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침향나무로, 침향나무 같은 경우에는 되게 싸요. 이건 뭐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요 나무로 이제 전부 다 인테리어 하는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요거 가지고, 저희들이 뭐 이것저것 여러 가지 또 발효 실험을 또 하려고 그래요. 네, 그냥 나무보다는 이제 발효를 하면 또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발효 실험을 하면서, 또 검사를 해가지고 이제 시험 성적서를 내고 뭐 여러 가지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하고 한번 상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어제 저희들이 갔다 온 곳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요. 여기 산청이에요. 산청. 산청인데 이제 지금 이제 이분이 실제로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제 이분을 열심히 이제 황세람 박사하고 제하고는 이분을 열심히 이제 도와주는 그런 그 형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저희들이 뭐 돈이 많아가지고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세상에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죠. 첫째는 이제 자기가 돈이 많아가지고 자기가 이 사업을 하면 돼요. 예, 그게 이제 제일 좋은 전략이고, 근데 그게 안될 때는 잘 하시는 분, 또잘할 분, 이제 그런 분들 옆에서 열심히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 그분이 잘 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두 번째 전략이지만 이제 좀 괜찮은 그런 전략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그런 전략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 여기에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 요 밑에까지 여기 이제 이게 한참 크더라고요. 이제 쫙 가봤는데, 요게 이제 한 3만 평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원래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도로가 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쪽 편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해서, 6m, 이렇게 6m 도로가 이미 다 놔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놔져야지 뭐 건축을 하든지 뭐 어쩐지 건축 허가를 받든지 말든지 이렇게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3만 평이 이제 한꺼번에 다 개발되는 건 아니고, 이제 똥가리 내에서 이렇게 개발이 될 거예요. 요렇게. 3만 평을 한꺼번에 개발하려고 뭐 돈이 수백억이 들죠. 그래서 이제 똥가리 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이제 개발을 하는데, 이제 이 안에, 물론 이제 항노화 센터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제 그 노인네들이 이제 와서 이제 이렇게 쉬기도 하고, 뭐 마음도 쉬고 몸도 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도 이제 물론 이렇게 진행이 되겠지만, 이제 요 안에 저희들이 하고 싶은 거는 이제 된장, 간장, 뭐 젓갈, 뭐 이제 고추장, 뭐 이런 이제 단지들을 여기다 한 것도 놔두고, 그걸 이렇게 돌보고, 또 사람들이 이제 그걸 또 사가기도 하고 하는 그 사업을 저희들은 굉장히 지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요 위치가 여기가 이제 동의보감촌이에요.
동의보감. 산청은 이제 원래 그 동의보감의 이제 허준 그 활동 무대였죠. 근데 사실은 이제 허준의 활동 무대가 아니고 그 허준 선생의 사부의 활동 무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천이 이제 그분들의 허준의 사부, 그다음에 허준쌤 이제 이런 분들이 이제 활동 무대가 됐던 거는 산천의 약초들이 엄청나게 좋은 약초들이 많습니다. 이게 지리산 자락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나라에 막 좋다는 약초란 약초는 여기 뭐 다이때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동의보감촌이 생기는 거는 당연한 거고. 이제 요 위치가 동의보감촌하고 딱 마주 보고 있어요. 이게 딱 마주 보는 이제 그런 그 형태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황세란 박사가 이제 여기에 이제 이사장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사무실이 이미 이제 요 사무실이나 이런 거는 여기다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요 사무실에서 이제 요쪽이 전부 다 이제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저 힐링 이제 힐링도 되고 뭐 힐링 센터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발효 음식 그다음에 뭐 이런 걸 이제 먹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건강해지고 또 실제로 그걸 이제 뭐 손으로 이렇게 만들어도 보고 하는 이제 그런 체험장 뭐 이런 것까지 다 그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아마 이제 올해 연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 1단락으로 이제 밑에서부터 이제 조그맣게 이제 건물을 이렇게 만들어 가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올 연말이면 이제 1단락이 이제 지어질 거예요. 근데 그리고 또 내년에는 뭐 위에 조금 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점점 늘려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는데 뭐 개발하는데 한 4, 5년 걸리겠죠. 예, 근데 이제 맨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발효 된장, 뭐 고추장, 간장, 뭐 이런 거부터 이제 서서히 하나하나 이제 작업을 하는 이제 그런 형태로 이제 말씀을 대충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여기 와가지고 좀 하루 뭐 쉬고 싶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주무실 수 있도록 이런 이제 뭐 그걸 뭐라 그럽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또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이제 조금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가족 단위로 이렇게 수용할 수 있는 것도 이렇게 만들고,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올라오려고 이제 그렇게 계획을 어제 말씀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에 이제 오시게 되면, 뭐, 그, 이제, 발효하는 것도 이제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 단지 같은 거, 이제, 여러분이 이제 원하는 단지, 나는 뭐, 된장 이만큼 할래, 뭐, 고추장 이만큼 할래, 나는 뭐, 젓갈을 이만큼 할래, 그러면 이제 그 단지에다가 이제 여러분 이름을 적어 놓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있는 직원들이 이제 그걸 관리를 해주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한 번씩 와가지고 그 된장, 고추장, 간장, 뭐 젓갈 이런 거 이제 여러분 떠가지고 이제 차에 실어가지고 가는 거죠. 가는데 바로 가셔도 되고, 나 하루 정도 여기 있다 갈래. 그러면 하루 있다가도 나 일주일 있고 싶어. 일주일 있다가도 됩니다. 물론 이제 하루 있을 때마다 이제 돈이 이제 또 들죠. 예, 그리고 일주일 있으면 당연히 돈이 더 많이 들고 그래가지고 이제 요렇게 이제 하려고 그러고 또 요걸 조합식으로 또 만드시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 항노와 조합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가입을 하면 이제 여러 가지 혜택들이 많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 간장,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할 때 이제 조합 단위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또 잉여 이제 남는 거는 또 판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조합에서 그 영농 조합은 뭐 농사하고 관계된 거는 전부 다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판매하면 또 수익금이 생기고 그 수익금은 또 조합분들한테 또 배분하는 이제 그런 거 그런 사업도 이제 여기서 또 추진될 그런 그 이야기를 어제 이제 쭉 뭐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니 뭐니 해도 일단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 계획 다 잡아놓고 건물 다 만들어놓고 언제 뭘 하겠습니까? 일단 시작하다 보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뭐 또 좀 시행착오도 있고 이러면서 이제 점점 고쳐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제 여기 이사장님께서 이제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갔어 했었습니다. 제가 요새 이제 무릎이 안 좋아요. 예, 그때 말했죠. 술 먹고 비 오는 날 뛰어오다 넘어져가지고
지금 아직도 이제 많이 나섰습니다. 많이 나섰는데 아직도 조금 가는데 여기가 이제 옆에 도로가 이제 약간 산길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거는 어쩌고저쩌고 올라가 있는데 막 내려올 때 와,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막 이제 욱신거리는데 뭐 집에 와가지고 꺼꾸리 하고 뭐 여기 찜질하고 뭐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이제 오늘은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저희들이 앞으로 가면 뭐 저도 가서 이제 하루 쉬고 여기서 이제 자고 그다음에 뭐 된장 고추장 이런 것도 이제 보고 뭐 식초 같은 것도 여기서 하고 이러는데 땅이 3만 평이니까 막 5만 그 때만 거다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산이 나지막해요. 요게 나지막해서 뭐 이렇게 참뭐 걷기도 좋고 갑니다. 지리산들이 보면 막 이렇게 울긋불긋 해가지고 막 완전히 등산하신 거뭐 올라가야 되는 이제 그런 곳 그건데 요 근처 산들은 대부분 다 나지막하게 이렇게 오목조목 이제 잘돼 있는 그걸 봤습니다. 앞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같은 것도 자주 하려고 그래요. 예, 그런 게 이제 황세남 박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여기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오후 한 두세 시 정도에 여기 집합을 해가지고 이제 여장 풀고 숙소에서 이제 숙소 정하고 여장 풀고 그다음에 뭐 저녁에 뭐한 5시 정도부터 이제 뭐 이렇게 지리산 똥돼지 있잖아요. 시커먼 돼지, 흑돼지 그거 하나 확 잡아가지고 이렇게 바비큐 하면서 건강에 대해서, 힐링에 대해서 막 이렇게 이제 밤 9시고 10시고 밤 늦게까지 이제 쭉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푹 주무시고 이제 서로 토론하는 거죠. 어때? 예, 토론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에 그 이제 숙소는 전부 이제 이 침향나무로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그걸 하려고 합니다. 이제 그 마감, 최종 마감은 이제 침향나무로 이제 할 거예요. 그러면 침향도 좋은데 뭐 이거 향 조금 나고 그러면 여러분 향 맡으려고 그러면 이제 이거 스프레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로 해가지고 여기다 쪽쪽쪽 뿌리 놓으면 침향향도 조금 납니다. 여기서. 예, 그래서 이제 나무로 이제 쫙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그럼 아침 되면 깨어나면 또 아침 식사하고 또 여러분하고 막 이제 오만때만 토론하다가 한 11시나 좀 되면 이제 11시나 12시 되면 마치고 정심 먹고 이제 헤어지는 이제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을 지금부터 이제 저희들이 막 구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또 여기는 서울에서 뭐 서울에서 3시간 반 3시간인가밖에 안 걸린대요. 서울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시간, 부산에서 여기까지 가는 데는 1시간 40분, 1시간 50분밖에 안 걸립니다. 그리고 전라도 쪽에서 오는 건더 가깝겠죠. 네. 그리고 뭐 대구에서 오는 것도 뭐 부산보다는 더 가깝죠. 대구는 바로 직통 도로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국 어디서든지 여기 오려고 그러면 한 두세 시간이면 충분히 올수 있는 이제 그런 이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올 연말에 이제 건물이 어느 정도 이제 조금 한 거라도 하나 만들어지면 황사람 박사하고 이제 여러분들이 함께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거기서 이제 된장 만들기 이제 특히 그 유원 플러스 균으로 만드는 된장 만들기. 그럼 된장 만들어 놓으면 보관을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이제 장독에다가 여러분 이름 적기. 그다음에 뭐어저뭐 장독 돌기 뭐 밤에는 이제 촛불 들고 장독 돌기 뭐 이런 이제 프로그램도 한번 하려고 그래요. 촛불 들고 장독이 여러분 절에 가면 이제 이렇게 등 달고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고 여기에 등에다가 촛불을 넣어요. 그리고 이제 내 장독 이렇게 싹 들면서 오짜든 발효 잘 되라 하고 이제 빌어주는 이제 그런 이제 의식 그런 것도 이제 한번 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 밤에 그거 한열 바퀴만 돌아도 운동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 요거 한번 다 도는데 한 바퀴 도는데 1시간 5분 정도 걸린대요. 여기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이제 극기 코스 이런 것도 이제 만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밤에는 촛불 들고 이제 이렇게 쫙그저 산을 한번 이제 후라시 들고 하면 좀 약간 운치가 없잖아요. 그래 이제 초 이렇게 들고 뭐 이렇게 이제 걷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들 지금 막 머릿속에는 막꽉차 있습니다.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 차차 여러분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요거 마치고, 침향 가지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침향나무 가지고 뭐할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